안녕하세요. 노잼이면 환불하는 남자 87입니다. 오늘 환불해볼 게임은 아니 무료 게임인데 오늘 해볼 게임은 폴가이즈. 한창 유행할 땐 돈 아까워서 안 하다가 무료됐다길래 바로 설치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약 2년 전 가장 핫했던 게임 폴가이즈가 6월 21일 화요일부터 유료 게임에서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너무 늦게 전달해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못했던 게 아쉬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폴가이즈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딱 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 출발 드림팀 아시죠? 40 물결 60명이서 하는 출발 드림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목숨을 걸고 삭막한 장애물들이 가득한 죽음의 게임에서 살아남아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경쟁자들 다 제거한 뒤 최후의 1위를 목표로 하는 세상 잔인한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이건 한 줄 요약이 아닌데? 자, 떨리는 마음으로 첫 판을 시작하기 전 젠틀맨의 기본 소양 곧 매무새 먼저 갖춰야겠죠? 와... 퀄리티 뭐야? 와... 와... 돈 써야 돼? 응, 안 해? 돈 아까워서 한창 유행할 때 안 하고 무료됐다길래 한 건데 이런 데에 돈을 소비할 순 없죠. 그래서 그냥 파란색으로 색칠만 했습니다. 드디어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야, 재밌겠다. 3, 2, 1. 달려! 자, 여기서. 자, 또 여기서. 방심 안 좀 할 거. 아, 그렇지. 아유, 반대로, 반대로. 자, 여기서 또. 자, 슉. 슉. 그래도 생각보다 재능이 있었는지 상위권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결승 지점에 도착한 유저들은 이렇게 아직 못 들어온 유저들을 관전할 수 있습니다. 야, 게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코치 좀 해줘야겠는데? 어? 자, 과연 둘 중에 누가? 어? 둘 다 아니네? 에이, 진짜?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그렇게 약자들을 제외하고 시작된 2라운드. 지금부터가 진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자! 이번 라운드는 꽤나 속도감이 있는 맵이 걸렸습니다. 이런 맵들은 순간 판단력이 중요한데. 아이고. 야, 나와. 에이, 진짜. 전 재능이 없나봐요. 어느새 개찌발을 하다보니 얼마 남지 않은 선착순. 잘하는지 진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막차를 타고 어찌저찌 하다보니 마지막 라운드까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긴장되는 순간.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는 직접 경험해보면 압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준 가운데 혼자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이 녀석. 커피나 마실까? 응, 구라고. 어이씨,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아둥바둥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저를 빼고 단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1등은 내 거다 이 자식아. 야! 이런 걸 재능이라고 하는 걸까요? 얼마나 무서운 재능을 가지고 있길래. 무서워. 첫 판을 끝내고 나니 레벨업을 하면서 새로운 치장품들을 얻었습니다. 변신! 와, 진짜 못생겼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마음에 들었답니다. 가자! 펩시맨! 지금 저와 같이 게임하고 있는 유저분들 1등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어림없죠. 첫 판부터 1등한 재능충 폴가이즈계의 슈퍼루키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아, 진짜 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또 2라운드. 어? 이건? 신과 함께 나태 지옥으로 유명한 바로 악명 높은 그 맵. 큰일 났다. 어떡해? 응? 호잇? 뭐지? 생각보다 시시하게 또다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어? 바닥이 벌집 패턴이네? 벌집하면 꿀벌. 그래서 꿀잼인가? 저의 아이스 브레이킹 멘트는 어땠나요? 너무 웃겨서 배꼽이 떨어지셨다고요? 그거 다시 붙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면 바로 다시 배꼽을 붙이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한 소리 그만할게요. 아무튼 어느새 하다 보니 다시 1대1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왜 떨어져 이 자식아. 그렇게 또다시 1등. 여러분, 드디어 제가 잘하는 게임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폴가이즈 유튜버로서 많은 활약 보여드리겠습니다.